건강, 존중, 공정, 신뢰.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영역에서 도핑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6년 11월 대한민국 유일의 도핑 방지 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카다가 설립되어 대한민국 스포츠 및 국민의 생활 속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카다는 세계 도핑 방지 규약과 국제 표준에 따라 도핑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도핑 방지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 도핑 검사와 규정 위반 관리, 조사와 제보를 통한 정보 활동,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선수 생체 수첩 등의 도핑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 및 선수 관계자는 물론이고 유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가치 교육과 체육인들의 도핑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다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아시아 최초로 2025 와다 총회 국내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도핑 방지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형 도핑 관리실과 아시아 최초 종이 없는 도핑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수들을 위한 환경 개선과 현장 속 ESG 경영을 실천하였고, 스포츠 재능 기부, 청소년 대상 진로 탐색 지원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스포츠의 공정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종목을 불문하고 의도적, 비의도적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특히 18세 미만의 미성년 선수의 위반이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다는 건강, 존중, 페어플레이 등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리는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유소년들이 스스로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 깨끗한 스포츠를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함께합니다.